안녕하세요. 축구를 주는 신도 형입니다. 쇼! 이강인, 황인범, 오현규, 양현준 선수가 오늘 새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 국내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황인범 선수부터 살펴볼까요?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27번째 생일날인 오늘 새벽 꿈의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올 여름 동안 갈등이 있었던 올림피아코스를 나와 지베즈다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첫 출전하게 됐는데요. 소속팀 치르베나 지베즈다는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시티와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베즈다는 선제골을 넣었지만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죠. 황인범 선수는 5-3-2 포메이션에 중원 한자리에서 선발 출전해 8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하는 플레이를 보였고 전진 패스나 탈압박 능력 등을 뽐내며 지베즈다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기죽지 않고 황인범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냈죠. 입단식에서 개처럼 뛰겠다던 황인범은 82분 동안 11.2km를 뛰며 약속을 지키기도 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는 볼터치 32회, 유효슈팅 1회, 패스 25회 중 19회 성공, 지상경합 4회 시도 중 3회 성공을 기록해 패배팀 선수로서는 준수한 평점 6.7점을 받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1920 시즌 발렌시아 시절 이후 4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으며 좌측 대퇴사두근 부상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F조 1차전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5분 비티냐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파리 팬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음바페에게 몇 차례 좋은 패스를 보내며 음바페와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주로 왼쪽 공간을 누빈 이강인은 안정적인 원터치 패스와 키핑 능력으로 중원에서 빌드업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멋진 기술을 선보이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후방에서 넘어온 패스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뒤꿈치로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환상적인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약 15분 정도를 소화했지만 볼터치 14회, 패스 12회 시도 중 12회 성공 등의 스탯으로 완벽한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이강인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파리를 잠시 떠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였기 때문에 파리 팬들은 벌써 이강인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빨리 복귀해야 한다, 꼭 필요한 선수다, 이강인은 10개 이상의 패스를 보여줬는데 이미 너무 강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음바페가 이강인과 같이 뛴다면 우리 왼쪽 공격은 불이 붙을 것이다, 이강인은 정말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라며 이강인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한국인의 탈을 쓴 브라질리언이라는 재밌는 짤도 만들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절대 다치지 않고 금메달과 함께 파리로 복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셀틱의 오현규와 양현준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셀틱은 페에노르트와 2조 1차전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양현준은 후반 13분, 오현규는 후반 37분 교체 투입되어 경기장을 누볐는데요. 셀틱은 무려 2명이 퇴장당하는 불운 속에 페에노르트에게 0-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조금 혹독한 데뷔전이 되고 말았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축구 알려주는 신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